서울대 교수들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18명의 고등학생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이유로 공저자에 올랐는가? 피디수첩이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공동취재에 나섭니다. 단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 교신 저자의 성과 소속 단과대학 이름뿐 대부분의 정보를 삭제한 비밀스러운 문건이었습니다. 진실성 위반 행위를 조사한 논문 알려주고 거기서 연구 부정 판정 받은 논문 알려달라 했는데 모두 다 비공개를 했고요.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해서 그나마 받아낸 게 논문명까지는 못 알려주겠는데 이제 저널, 그 논문이 게재된 저널명은 알려주겠다 해서 서울대 교수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저널명까지는 이제 받아낸 상황입니다. 자녀의 입시 스펙을 만들기 위해 교수 사회에서 벌어진 은밀한 거래. 작은 단서를 실마리로 당사자를 찾아가는 어려운 취재를 시작합니다. 여기 뭐 저희 그 서울대 연구결정위원회에서 교수님 저희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고. 지난 2017년 서울대, 연세대 등 여러 유명 대학 교수들이 중고등학생인 자녀를 자신의 연구에 참여시키고 논문 공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른바 입시 스펙 부풀리기를 해왔다는 게 언론을 통해 무더기로 폭로됐습니다. 여론이 약화되자 당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고 약 5년 만이죠. 올해 4월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중 고교생 등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모두 1,033건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각 대학 연구윤리팀에 부당 저자 여부를 조사하게 한 결과 전국적으로 96건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고등학생 82명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디첩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 결정문을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 문건인데요. 서울대 교수들이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은 총 64건. 그중 22건의 논문에 오른 18명의 고등학생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이름을 올린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학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야 축하드려요. 아, 제가 원래 의과대학 들어간 전형 자체가 좀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한 명 뽑는 전형이었습니다. 아. 약간 좀 연구활동 많이 하고 이렇게 의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운이 좋게 뽑힌 거죠. 16대 1로. 과학계의 천재 소년으로 알려졌던 창엽군. 고등학생 시절 국제적인 학술지의 논문을 잇따라 발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과학고 1학년생이었던 2007년 편두통 관련 논문에 4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한 달 뒤 신경 관련 논문에 3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2008년에는 헌팅턴병 관련 논문에 3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같은 해 제1저자로 신경세포 관련 논문까지 총 4편의 논문에 참여했습니다. 창엽군은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데 이어 대한민국 인재상도 수상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 연구 성과와 재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과학고를 졸업한 그는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거쳐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창엽군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의 교신 저자, 즉 프로젝트 책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논문들의 교신 저자인 서울대 의대 김모 교수는 다름 아닌 창엽군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총괄 책임자는 교신 저자. 교신 저자가 공저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해 1, 2, 3저자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엄창섭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논문의 저자가 되는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논문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이라고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 바가 있는가. 학문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거나
더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대 교수들이 발표한 논문 중 미성년 공저자가 이름을 올린 논문은 64건. 서울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부당 공저자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서울대 연구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조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증빙을 다 봅니다. 연구 노트가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연구실 출입 그 기록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그 증언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 참여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주관적인 여러 정황까지 모두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창협군이 공저자에 오른 논문 3편에 대해 부당 공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협군이 실험을 보조한 것일 뿐 공저자에 오를 정도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SCI급 논문을 3편을 썼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3편이 모두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던 논문인 거죠. 그 3편의 교신 저자는 아버지, 서울대 그 의대 아버지였던 거죠. 연구 기여도가 떨어지는데도 논문 3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아버지, 서울대 의대 김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 잠깐만 한 말씀. 저 진실성위원회에서 경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아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예예. 예. 들어오지 마세요. 입장 한 말씀만 좀 부탁드려요. 행복과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행복과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취재 도중 김 교수 측 변호인이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창협군의 논문 4편 중 3편이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논문을 대학 입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했었던 연구가 좀 부정되고 그리고 전혀 이제 입시에 이것이 활용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부에도 없었는데도 이렇게 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고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있고. 지희 양은 고등학생 때 두 차례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뇨병주를 연구한 논문과 제2형 당뇨병주를 연구한 논문에 각각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희 양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 저자는 서울대 수의학과 윤모 교수입니다. 지희 양과는 무슨 관계였을까? 교수님. 내가 학생이 그 면역 염색을 하고 그 방을 간단 말이야. 네네 맞아요. 그 시험. 근데 이제 가가지고 면역 염색 하다가 그 학생이 이제 아마 몇 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장난처럼 했던 것 같아 자기. 근데 나중에 이제 논문 쓰면서 저자 문제 때문에 황 교수하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뭐 있냐 했더니 사진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서 기회했으면 그럼 넣어줘야지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거예요 사실은. 지희 양이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교신 저자인 황모 교수가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황 교수는 지희 양이 실제 실험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실험실에 와갖고 인턴을 했는데 만약에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논문을 내는데 논문에 만약에 이름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논문에 왜 이름이 안 들어갔냐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서울대의 결정문에는 지희 양이 서울대 모 교수의 자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드러난 지희 양의 아버지는 수의과 대학 채모 교수. 최 교수는 교신 저자인 황모 교수의 학부 시절 지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자녀분인 건 알고 계셨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최 선생님이 직접 부탁을 했으니까요. 유창 교수님도 뭐 최 교수님 자녀분인 거는 알고는. 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결국 수의과 대학 채모 교수가 제자인 황모 교수에게 딸 지희 양을 소개했고 황 교수가 윤모 교수에게 지희 양을 소개한 끝에.
지희 양이 두 편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과 대학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자녀에게 논문의 제2공저자라는 스펙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해 딸 지희 양을 논문의 공저자로 만들어준 최 교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 잠깐 인터뷰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아니 뭐 그 관계 없으니까 여기 뭐 저희 그 서울대 연구설정위원회에서 교수님 저희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고. 지희 양은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한 역량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고 이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는 지희 양을 부당 공저자로 판정했습니다.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 노트가 지희 양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기여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윤리 위반 정도에 대해 서울대는 윤모 교수는 경미, 황모 교수는 중대, 채모 교수도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빠 찬스에 후배까지 끌어들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유나 양은 아버지가 근무하는 서울대에서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했습니다. 유나 양은 고3 때 비브리오균 관련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배 예지 양도 같은 논문에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의 총책임자인 교신저자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강모 교수. 강 교수는 유나 양의 아버지 최모 교수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료입니다. 유나 양의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 연구는 아버지 최모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최 교수의 이름은 빠지고 대신 동료인 강모 교수가 교신저자에 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실제 연구를 진행을 지도를 하셨잖아요. 한 분은 미국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서로 상의를 했죠. 네. 저자에 교수님의 이름은 올라있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빠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오라도 아빠가 딸을 그 지도교수를 했다, 공동저자를 했다, 이게 도덕적으로 그 한국 사회가 용납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갖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도 이게 아버지와 딸이 이제 같은 논문에 그렇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알려질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는 하셨던 거네요. 인지는 했죠. 그러니까 빠졌죠. 딸 유나 양뿐만 아니라 딸의 후배인 예지 양까지 공저자로 넣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읽어야였고 관심이 있었고 또 걔가 계속 살았어요. 우리도 뭐 집도 비슷하니까 출퇴근도 비슷하게 하면서 애들이 친해지고 같이 라이드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가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라이드도 하면서 그래서 좀 친해진 거예요. 애들끼리. 그래서 계속 같은 입과고 하니까 그냥 같이 하게 된 거죠.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유나 양과 예지 양은 한국미생물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발표해 대상도 받았습니다. 당시 유나 양의 아버지 최 교수는 한국미생물학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미생물학회에서 네. 주요 자리를 하고 계셨는데 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또 회장도 아니었고 당시 학회장 아니셨죠? 네, 학회장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분과가 여러 개잖아요. 최 교수의 딸 유나 양은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진학한 뒤 고려대 의대에 편입했습니다. 유나 양의 후배인 예지 양은 성균관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는 유나 양과 예지 양이 부당 공저자라고 판정했습니다.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 노트가 실제로 두 학생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 내용도 두 학생의 기여를 뒷받침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두 학생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별로 해드릴 말이 없는데요. 네, 실제 그러면 실험이나 연구에 참여를 하신 건 맞는데요? 가봐야 돼가지고 끊을게요. 선생님, 저 이거 확인만 좀 해주시면은. 서울대는 교신 저자 강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고 최 교수의 위반 정도는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엄마 찬스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혜지 양은 고2 때 눈 질병 관련 논문에 제8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논문의 교신 저자는 서울대 의대 김모 교수였습니다. 김모 교수는 혜지 양과 어떤 관계이기에 고등학생을 공저자에 올려줬을까? 교신 저자 김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 교수의 이런 뭐 그 소개가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됐나요? 그거는 정확히 지금 기억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때 아무튼 학생이 연락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무튼 그 이 연락을 제가 받았고 본인이 뭐 그런 연구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참여시켰던 거기 때문에. 교신 저자 김 교수의 서울대 의대 동료 교수 중 황모 교수가 있습니다. 혜지 양의 어머니입니다. 혜지 양의 어머니 황 교수와 교신 저자 김 교수는 책을 같이 쓰는 등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결국 교신 저자 김모 교수는 동료 교수의 딸을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줬던 것입니다. 동료 교수의 자녀라는 건 알고 참여시켰어요? 그 나중에 아마 제가 알았고 그거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기술을 하기는 제가 이제 그 뭐 연구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권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대는 혜지 양이 부당 공저자라고 판정했습니다. 김 교수가 원데이터가 담긴 혜지의 연구 노트나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고 혜지는 단순 데이터 수집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공저자로 인정할 만한 기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교신 저자 김모 교수와 혜지 양의 어머니 황모 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혜지 양은 계명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졸업한 뒤에는 어머니가 안과 의사로 근무하는 서울대병원과 아버지가 안과 의사로 근무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뒤 현재 안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과 의사고 안과 교수면 안과 동료 안과 교수 논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려서 스펙을 쌓을 수 있고 그럼 난 안과 쪽에 스펙을 쌓았으니까 나도 안과 의사가 되기가 쉬운 거죠. 이런 어떤 직업적 되물림이 되게 쉬울 수 있구나 누군가에게는. 서울대가 부당 저자로 판정한 22건 논문의 교신 저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이들은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18명의 고등학생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희 PD수첩과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취재를 해본 결과 교신 저자 본인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모두 4건이었습니다. 지인의 자녀는 역시 4건, 동료 교수의 자녀는 5건,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9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취재 결과는 대학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려면 혈연이든 인맥이든 이른바 부모 찬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5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학계에도 연구 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서울대는 법령으로 연구 윤리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윤리 지침까지 어기고 미성년 고등학생을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들. 왜 이런 위험한 일탈을 한 것일까요? 고등학생들의 논문 열풍은 2007년부터 시행된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팅을 했던 조장훈 작가. 논문 열풍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입학사정관제의 지나친 빠른 도입 이후에 그 의대나 서영고 등 일부 상위권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발생한 과도한 스펙 경쟁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뭐 SCI급 논문 저자가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었으니까 그런 스펙이 합격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더라라는 게 알려지면서 기여도가 없는 고등학생을 논문의 주요 저자로 등재하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술지식 콘텐츠 전문가 강태영 씨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외 논문을 발표한 고등학생 공저자들을 조사했더니 고등학교 때 논문을 한 편 쓴 뒤로 더 이상 논문을 쓰지 않은 사람이 67%나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논문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나요? 뭐 한 케이스들이 30%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셋에 한 명은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한다고 나오는 거고 물론 다소 보수적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70%는 고등학교 때 논문 한 편 쓰고 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편 이상 쓴 적이 없다는 얘기, 한 편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고. 더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자율고와 외고 학생들의 경우 입학 사정관제가 시행된 2007년 이후 논문 발표 건수가 증가하다가 대학 입시에서 논문 실적 기재 금지를 발표한 2014년을 기점으로 논문 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논문을 입시 전략용으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근거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일정 수준, 일정한 시점 이후에 급락하는 패턴이 없어야 되는데 정책 발표 전까지는 논문 고등학생이 쓰는 논문량이 계속 증가하다가 정책 시점부터 급락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증거죠. 그 외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논문을 한 번밖에 안 쓴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에는 논문에 이름을 올리려는 고등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전국적으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오른 논문은 총 1,033건.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서울대 교수한테 연락해서 교수님 저 논문 같이 쓰고 싶습니다. 그럼 교수가 받아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받아주죠. 완전히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상류층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녀의 학벌을 만들어주려고 그러겠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부당 공저자로 판정한 고등학생은 총 18명. 이들은 의과대학 등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18명의 부당 공저자 중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황우석 교수의 연구팀에서 개 복제를 담당했던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교수. 본인이 교신 저자를 맡은 복제 관련 논문에 아들 민우 군을 제2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민우 군은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한 뒤 아버지가 근무하는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는 민우 군을 부당 공저자로 판정했습니다. 공저자들의 연구 노트가 제출되지 않았고 민우 군이 단순한 실험 보조를 넘어 저자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우군이 부당 공조자로 판명된 뒤 강원대는 민우군의 수의학과 편입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논문 두 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받고 고려대 의대에 진학했던 지희양. 고려대는 지희양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학교 후배와 함께 논문 공저자에 오른 뒤 학술대회 대상까지 받았던 윤하양. 한국미생물학회는 윤리 위반을 이유로 윤하 양이 참여한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교신 저자 강 교수가 저자 수정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저자를 수정해달라고요? 네, 그 저자들이 네.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 뭐 그렇게 네네.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네네.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올라간 논문에 대해서 네네. 철회를 결정을 했죠. 저자 수정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그 교신 저자에게 우리가 논문을 철회하고자 하니 이게 네네. 심각한 윤리 부정이에요. 저희 규정에서 뭐 그 논문의 학술적 가치도 있긴 하지만 네. 저희는 윤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윤하양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이 철회됐지만 고려대는 윤하양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윤하양의 아버지 최 교수는 이번에 철회된 논문을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소개서를 보면은 이제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를 뭐 고려대학교 가서 확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논문으로서 저희가 써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 게재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없고. 그런데 윤하양은 후배와 함께 미생물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 논문과 유사한 내용을 출품해 대상을 받은 사실은 대학 입시에 활용했습니다. 최근 한국미생물학회는 윤하양과 예지양의 대상을 취소했습니다. 제목이 똑같은 상태에서 내용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읽어보면 그 초록이나 이 초록이나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 걸로 저희는 이해했거든요. 결국 한 시민단체가 윤하양과 아버지 최모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과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의사랑 의대생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학창 시절에서 많은 이제 수많은 의심되는 사례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증거가 없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의심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이제 저희가 탐사고로 셜록 측이랑 거기서 이제 편입학 관련해서 미성년자 부정 논문에 대해서 정보를 좀 입수하게 돼서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오른 64건의 논문 중 22건을 부당 공저자 논문으로 판정했습니다. 34%가 문제가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다른 대학의 경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17건 중 한 건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고요. 연세대는 32건 중 10건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모두 서울대보다 저조한 판정률인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전체 통계를 보더라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033건 중 부당 공저자로 판정한 논문은 고작 96건.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지 않은 나머지 90%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부당 공저자 판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서울대 수의과 대학 연구실에서 과학 탐구 활동을 한 규진군. 세포 관련 논문 두 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논문 두 편 중 한 편에서 부당 공저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고교 시절에 같이 썼던 논문이 공저자 문제로 인해서 부정 논문으로 판정된 거 알고 계세요? 그거 문제 없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 서울대 그 연구 진실성 위원회 보시면은 그 윤리 문제 위반했다라고 나왔는데 혹시 그거 전달 못 받으셨어요? 그거 저 혹시 조금 이따. 규진군이 공저자로 오른 논문의 교신 저자는 수의과 대학에 근무하던 이모 박사. 이 박사는 규진군이 실제 연구에 참여해 기여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맞으시죠? 네. MBC 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너무 그 기록이 뚜렷하고 그 학생이 일했다는 그 어떤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사진까지 다 있고 심지어 다른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그때 같이 일했던 모든 학생들한테 모든 서명을 받아서 제게 서명서를 올렸는데 그게 그 변호사까지 그랬어요. 네. 그게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롤모델이 서울대 수의과 대학 한모 교수라고 밝혔습니다. 한모 교수는 이 박사의 논문에 공저자로 오른 규진군의 아버지입니다. 고등학생이 어떤 경로로 이모 박사의 논문에 참여하게 됐을까? 한모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시니까. 교수한테 추천을 한 과정도. 아니, 그것도 없지. 내가 망설여 추천했나? RM이 그거 하라고 한 거지. 오늘 내가 뭐 지도했거나 썼거나 도신전자에거나 공동전자에 꽤 관계가 없다는 말이야. 얘들 짜고 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교수는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R&E 활동을 주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님들, 학부모들 다 동원하고 능력인들 초봉 동원돼서 고등학교에서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능력인들 미련사라도 올 거니까 전화 잘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력 잘 받았고 교수님한테 그래서 선생님 한번 갈 겁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주 동안 했어. 그 이상도 그 해도 규진군이 다닌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R&E, 즉 조사 연구 활동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탁을 한 게 있다면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우리 학생을 지도교수로 R&E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부탁할지 몰라도 그리고 대부분 거는 동문 선배들한테 했죠. 그렇게 학교가 그런 거를 깊숙이 뭐 개입하고 그런 공저자로 뭐 가짜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없었고 그런 이야기도 금시초문이에요. 당시 규진군 등 3명의 고등학생이 수의과 대학에서 R&E 활동을 했는데 논문의 공저자로 오른 학생은 한 교수의 아들 규진군 뿐이었습니다. 만약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공저자 등재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그 세팅할 때 저도 다 묻혀가지고 많은 학생이 다 나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근데 마침인데 그쪽 끼어 있으니까 내가 마치 막 특별하게 뭐라 한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그 친구가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내가 내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하려고 매우 최선을 다했고요. 맞아서 아드님이라고 말을 안 하셨고. 네, 안 했죠 내가. 근데 그 이 교수님은 결정문을 보니까 그 학생분이 그 교수님 자녀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 몰랐을까요? 근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몰라요. 씨가 말씀을 하셨다고 이 교수님. 언제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정면일이겠지. 왜냐하면 아니 연구하다가 연구 도중에 그런 거 정말 모르지. 개인 내가 오피셜리 이야기한다고 는 없어요. 서울대는 규진군을 부당 공저자라고 판정했습니다.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규진군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당 공저자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교신 저자 이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 규진군의 아버지 한모 교수는 비교적 중대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교수는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너 너무 마음이 아파.
걔만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메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아프겠구나. 나도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 현대인데 부도덕한 사람이 이런 거 일리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내가 소명했어. 소명할 기회도 없지. 딱 결정 나버리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규진군이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논문에는 농촌진흥청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주관 과제에 대한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바이오 관련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한 책임자는 바로 한모 교수였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3년간 총 8억 4천만 원. 국가연구개발 사업 사이트에서 규진군의 논문이 한모 교수의 과제 성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교수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받아 친분이 있는 이모 박사를 교신 저자로 앉히고 자신의 아들을 제1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프고 제가 항상 눈물이 나는 건데. 차세대 바이오 그린 사업과는 관계없이 논문이... 그렇죠. 저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거기에서 재원이 뭐 10원도 나간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관례상인데 예전에 뭐 그런 거 이제. 미성년 부당 공저자를 올려서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교수들은 대부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이모 교수는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 4건에서 5명의 고등학생들을 부당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공저자로 오른 고등학생들과 그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서? 연락을 한 거죠, 전화를. 전화를 하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네,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네. 웹사이트에 다 떠 있으니까 저희가. 네. 그 학생들이 근데 직접 연락한 거 맞나요? 그 부모님이 연락한 건 아니에요? 예. 직접 찾아왔어요. 직접 찾아와서 하겠다고. 이모 교수 부인의 SNS입니다.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소연 학생이 이모 교수의 부인을 이모라고 호칭합니다. 소연 소민 자매와 이 교수는 어떤 관계일까? 자매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교수님 하여튼 그 거기를 오라 그래서 가갖고 애가 다녔던 것 같은데 연구실로. 아, 이 교수님 부르셨어요? 네.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어떻게 부르시게 되신 거예요, 따님은? 교회 같은 교회 다녀와서. 아, 이 교수님이에요? 네. 아, 이 교수님은 따님 분이랑 네. 다 같은 교회 다니셨던 거예요? 네, 아니요, 이제 같은 교회 다니서 누구 소개를 해서 받았어요. 아, 네. 아내분의 소개를 받으셨나요? 네,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아, 교수님이 먼저 제안하셨던 거예요? 기독인 신입생 그리고 기독인 재학생. 공저자에 올린 학생들과 사적 관계가 없다던 이 교수. 같은 교회 신도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던 것입니다. 엄마랑 그 아내분이시랑 좀 친하신 것 같던데 원장님은 모르세요? 원장을 알고는 있죠. 네. 이제 와이프가 네. 저기 그 친구 그게 이제 어느 라인에서 친구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 그것까지는 모르고. 아 근데 아내분 친구시군요. 네. 이 교수가 교신 저자인 또 다른 논문. 고등학생 정훈 군은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정훈 군의 아버지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혹시 모르세요? 아버지가 씨더라고요. 네, 네. 씨 아세요? 네. 그럼 친인척은 아니세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씨는? 뭐 이걸 어떻게 하느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병원 의사인 걸로 아는데. 예, 맞아요. 예. 그 이상은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아산병원 의사라는 건 아는데. 근데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씨는?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추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서울대는 이모 교수가 공저자를 올린 5명의 고등학생에 대해 부당 공저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외국의 유명 학술지의 편집인들에게 의뢰해 이들 고등학생들을 공저자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저희 저널들, 탑 저널 있거든요. PRL, PRD, 뭐 그런 탑 저널들이 있는데 거기에 에디터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편집장이라 하나, 그 논문을 책임지고 있는 네. 그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 네. 이런 일을 한 사람이면 비록 고등학생이라도 공저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당연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신을 공식 공문을 써주셨어요. 국제학술지의 편집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한보람 교수. 이 교수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에디터가 이게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왜 거기다 물어보고 그거를 증거로 제시하냐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에디터는 분명히 미성년자가 이거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얘기만 해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저도 에디터지만 야 그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을 넣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들이댈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이 써준 글이 그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면죄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외국 편집인들의 의견을 수용한 기관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연구자 권익위원회는 외국 편집인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이 교수에게 연구 부정 판정을 내린 서울대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딱 승소 판정을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판정한 게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교수는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자 권익위의 판단을 근거로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부당 공저자 문제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과 대입 공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벽은 높았습니다. 조사를 하는 데만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부당 공저자로 판정받은 고등학생은 모두 82명. 이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6명인데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고작 5명뿐입니다. 나머지 41명의 부당 공저자들은 그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서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 46명 중에서 10명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뭐 활용하지 않았거나 입시자료 보관기관이 도과돼서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부당 공저자 가운데 해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36명. 교육부는 이들이 입시에서 논문 공저자 실적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조직법이랑 이제 고등교육법상 이제 교육부 업무 보호법에 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또 좀 강력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주체 별도의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조금 조치가 네, 좀 한정되었다는 것을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로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글로벌 스캔들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30건 정도의 어떤 논문 부당 행위에 대해서 미국 대학에 알려진다면 이것이 굉장히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들도 취재를 하고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도 취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최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불구덩이성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니까요. 거창하게 시작했던 교육부의 미성년 부당 공저자 조사. 하지만 언론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했던 학생 5명을 입학 취소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의 실태 조사를 시작하며 교육부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약 5년 동안 조사한 끝에 내놓은 결과는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1,033건 중 고작 5명만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육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며 자라나는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보다 나은 스펙 쌓아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자. 아주 운 없는 사람을 빼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아닐까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